작년 한 6월, 5월, 6월 때는 하이마스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하이마스 네. 그런 다연장 로켓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F-16 지원 안 한다다가 지금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죠. 예. ATACMS 장거리 미사일도 지원 안 한다 했다가 최근 고려하고 있다고 돌아섰습니다. 예. 미국이 하나 둘씩 조금 조금씩 지원해보니까 러시아가 그냥 보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용감해져가지고 F-16까지 이제 지원한다고 이제 발표하게 이른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 러시아하고 싸워 이기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아닌데 그것은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영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처럼 1953년 남북한 휴전 체결과 같은 형태로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반격도 갓 시작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곁다리로 지금 끼어들면서 상당히 오리무중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와중에 이 미국과 유럽의 관계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겉을 핥기보다는 속내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 그리고 21세기 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오늘 귀 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크라이나 재직하신 지가 대사로 언제부터 재직하셨습니까? 네, 저는 2019년 5월에 부임해서요. 예. 2021년 6월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대사님 보시기에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한 대공세가 어느 정도 러시아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하면 휴전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좀 아주 그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마침내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 함께 고뇌해온 이제 대방격을 네. 사실상 이제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네. 뭔가가 좀 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뭔가 빼앗긴 땅을 좀 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네. 저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군의 그리고 정부의 가장 큰 힘은 지금 현재 미국의 지원이거든요. 네. 미국 정부는 이제 그 러시아 군의 배치와 병력 규모 이런 건 내용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그 우크라이나 상공을 돌고 있는 이제 미군 전차기 그리고 위성 사진 통해 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9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하르키우와 헤르손에 반격을 펼쳐가지고 이런 땅을 상당 부분 다시 회복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그리고 미국이 같이 조언해준 군사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도 미국이 그러니까 측면에서 많이 지원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생각해보기에 승산이 전혀 없다 생각되면 우크라이나 정부를 말렸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터는 네. 대부분 평원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 기본적으로 좀 불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군은 몇 달째부터 이미 참호를 구축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진격로에 지뢰를 매설해가지고 대비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준비된 반격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미국이 이제 전략을 코치했다면 이제는 해볼 만하다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대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는 어느 정도 뭐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가 뭔가 좀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진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방금 해주실 때 제가 이제 6.25 전쟁 당시 전쟁사 네. 읽은 내용에 네. 철의 삼각지 전투가 상당히 네. 치열했지 않습니까?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 우리의 영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네.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게 네. 철원, 금화, 뭐 양구 네. 이런 쪽인데 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휴전을 염두에 휴전을 하나의 옵션으로 하단에 있던 거 아니면 중단에 있던 거를 상단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차피 지금 비엘라르 평양 협상 논의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기 땅의 크림반도 포함해서 영토의 17%를 러시아가 네.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평화 협상이 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 협상이 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빼앗긴 땅의 상당 부분을 네. 전부가 아니더라도 네. 전쟁 직전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땅을 다시 수복하는 상황에서는 네. 그때는 평화 협상이 났을 수가 있죠. 그때는 러시아하고 서로 협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들어주고 상대가 원하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들어주는 선에서 네. 그런 식으로 give and take를 하게 되면 전쟁 종식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땅이 17%가 점유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땅을 우크라이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평화 협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17%의 땅이 러시아 쪽에 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17%의 지역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네. 네. 친러시아 성향이신들입니까?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성향 분들이십니까? 일반적으로. 당초 말하자면 이제 동부와 남부 러시아는 대부분 네. 러시아를 쓰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네. 뭐 러시아를 쓴다고 해서 다 그냥 친러시아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를 쓰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 서부에 비해서는 좀 더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네. 이번 전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번 전쟁이 터진 이후에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동부 지역을 포함해가 동남부 지역을 포함해서 네. 러시아를 쓰는 지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90% 이상이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대해서 적개심을 보이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하고요. 예.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 전투 수행을 그러니까 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네.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친러시아 성향이었던 다수 사람들이 친우크라이나 성향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이죠. 그렇군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병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친러시아 성향에서 친우크라이나 성향으로 돌아선 분들이 많다면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만 하는 하나의 그 충분 조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겠네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끝까지 가져가면 네. 우리에게 더 유리할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라고 네. 하는 그 명분이 네. 사라지니까 러시아로서는 네.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것은 네. 지금 본인들이 점령한 17%의 그 우크라이나 땅을 네. 러시아 땅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지금 이미 러시아 그렇겠죠. 국내법적으로는 네. 작년에 9월에 네. 투표를 해서 러시아 땅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건 러시아 국내법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제법적으로는 그냥 불법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있을 따름인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어떤 평화 협상도 지금 현재 그 땅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평화 조건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참 아직까지도 이 휴전까지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너무 지루한 전쟁이 오래 가다 보면 미국도 그렇게 얻을 것이 많이 없다. 우크라이나도 얻을 게 많이 없다. 네. 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또 EU와의 어떤 건설적인 경제적 협력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17%에서 한 10%만 만회한다 하더라도 예. 휴전으로 러시아를 예.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은 생기겠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되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어쨌거나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꺼낼 수 있을 거고요. 네.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국토에 지금 잃었던 17%의 뭐 한 90%를 다시 수복할 수 있다면 네. 그 정도면 나머지 영토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중립 문제, 중립화 문제, 나토 가입 문제, 안전보장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네. 서로가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볼 만하게 되죠. 러시아가 과연 나토 가입 문제를 양보를 할까요? 그게 제일 민감한 부분이었지 네. 않습니까? 전쟁의 네. 시작이죠. 예. 당초에 전쟁할 때 뭐 그러니까 이
나토의 동진 문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라고 사실 뭐 네. 그 말해왔었죠. 네. 특히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 샤이멜 교수 같은 분은 이제 네. 대표적인 학자죠. 그런 게 나토 동진이 전쟁을 초래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네. 그 미국 책임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 나토 동진론은. 네. 그다음에 서방의 좀 더 주류에 그 이 속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의 전쟁 구실 또는 명분에 불과하다. 그 나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추진까지 포함해서요. 네. 실제로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열망,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배권, 영향 세력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네. 그런 제국주의적인 야심이 그게 전쟁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제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하겠다는 네. 그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어떤 야심이 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네. 전쟁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대립인데 네. 서방에서는 지금도 역시 이 두 가지 시각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전쟁의 원인이었냐에 대해서 네.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전쟁의 원인이었냐에 따라서 그게 전쟁 종식 방향에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이 정말로 전쟁의 원인이었다면 전쟁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나토의 동진 문제를 어떻게든 러시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거나 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거나 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네. 러시아를 이제 말하자면 어떤 휴전 또는 평양협상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제국주의적인 야심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면 예. 서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더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전쟁 종식 방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은 여전히 좀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어쩌면 내가 협상까지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식으로 약간은 좀 허풍, 좀 자기 과시적인 성향, 예. 또 과도한 자기 자부심 뭐 그런 게 섞인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은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네.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호감을 표시했죠. 예. 뭔가 좀 독재자에 대한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성향에 대해서 좀 감탄, 존경심을 보이는 그런 민도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뭐 진지하게 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가 뭐 자기였다면 뭐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은 친 푸틴 성향이 다분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전쟁을 끝내려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쟁을 그러니까 항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대부분 그게 미국의 지원에 기인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우크라이나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이번에 보니까는 대사님께 아까 좀 카우카 그 댐 폭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과거에 그 러시아하고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네. 폭파됐을 때 네. 러시아는 독일이 했다 그러고 독일은 러시아가 그렇죠. 했다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럼 카우카 이 댐도 지금 한간에서는 러시아가 했다. 아니다. 이거 저 우크라이나가 했다. 서로가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음모론이 존재를 하는데 네. 최근에 벌어진 음모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대사님 네. 보시기에는 누가 했을까요? 저는 저는 몇 가지 이유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한 90%는 된다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것은 지금 미국 정부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조정관도 네. 아직까지 확실한 단서는 없다. 네. 아직까지 뭔가 누가 배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 조사해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 뭐 미국 정부도 그랬죠. 그런데 네. 제가 왜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면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나라의 정부도 자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네. 자기 시설인 네. 자기 나라가 구축한 그런 대규모 댐을 네. 쉽게 파괴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이죠. 네. 우리나라가 옛날 6.25 전쟁 때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서 일부 국민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것은 북한의 침공을 받아서 네. 국가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거든요. 네. 그건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그런 국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비상 상황이 있지 않았고요. 첫 번째.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런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고 또 이게 지금 생태 환경적인 재앙을 지금 일으켰는데 네. 그걸 복구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재앙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으킨다는 생각은 첫 번째 힘들고요. 네.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된 파워에 대해서 누가 더 손해를 볼 건지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그 배우가 누구라는 건 생각이 좀 더 쉽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서 우크라이나가 정부가 얻는 것은 그러니까 이 카우카 댐이 크림반도에 물을 대왔기 때문에 네. 그 물을 공급을 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정부가 잃는 것은 이 그 군사 전력적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헤르손 시는 탈환했지만 드니포로 강을 사이에 두고 남부 헤르손 지역 말하자면 러시아군이 진군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복구를 못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댐 폭파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중요한 반격 루트 하나를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단기적으로는 말했었죠. 네. 지금 현재 그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던 드니프로강 우한 쪽, 동안 네. 쪽에는 네. 지금 넙지대가 되어가지고 네. 지금 한 물이 빠지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군은 단기적으로 거기 있는 병력을 빼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수비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손실이 훨씬 더 큰 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그러니까 댐을 폭파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러시아가 배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 생각하고 네.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키예프 그다음에 드미프르 강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비단길 루트가 생각이 나네요. 참 그 네. 고대 시대에는 네. 영화를 누렸던 그런 도시들인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또 다른 뉴스 하나가 지금 만들어진 전투기 중에서 최신의 전투기가 이상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스텔스기를 제외하고는요. 네. F-16기. 네. 이게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F-16 전투기는 네. 결국 아마 지원될 거로 보입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그 지원해달라는 무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무기. 그게 F-16 전투기. 또 하나는 이제 그 방공 시스템, 네. 페이트리엇 같은 그 방공 시스템. 네. 또 하나는 그 세 번째는 장거리 미사일.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에이테킴스 같은 사정거리 300km 정도 되는 장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하나씩 지금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F-16 같은 경우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 젤렌스키 대통령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것은 F-16이 아니다. 오히려 뭐 전차라든가 곡사포라든가 네. 다른 그런 지상군이 사용하는 무기지 네. F-16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몇 주 전에 그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이제 공군 파일럿들한테 F-16 훈련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네. 그 말은 이제 F-16을 지원해 주겠다는 걸 시사한 거죠. 네. 그래서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종사 훈련시킨다는 게 한 달 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F-16이 지원 된다라는 말조차도 어떤 면에서 보면 러시아 쪽에다가 이제 웬만한 충분 조건이 만족이 되면 서로 이제 한번 신경 써 보는 게 어때? 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실제로 투입되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협상 가능성보다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더 고성능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네. 우크라이나 전력을 강화시키고 네. 그래야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더 반격에 나서서 그러니까 자기 땅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 평화 조건이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그 미국의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 정부로서는 이런 고성능 무기를 하나씩 지원할 때마다 점점점 더 고성능 그런 무기 더 장거리 미사일로 지금 진화해 왔거든요. 네. 그 미국 정부는 굉장히 세심하게 그걸 컨트롤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원할 때는 주로 방어용 무기 지원하다가 작년 한 5월 때는 하이마스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하이마스 네. 그런 다연장 로켓을 지원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 F-16 지원 안 한다다가 지금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죠. 예. 에이테킴스 장거리 미사일도 지원 안 한다 했다가 최근 고려하고 있다고 돌아섰습니다. 예. 그 말은 계속 그 러시아가 이런 고성능 무기를 미국이 지원을 한다고 발표할 때마다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보복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다 말로만 끝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은 아, 러시아가 저렇게 계속 고성능 무기 지원할 때마다 저렇게 보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걸 보고 네. 점점 더 이제 좀 더 용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기야는 F-16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 러시아하고 싸워 이기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아닌데 그것은
러시아와 무력 충돌을 피하는 겁니다. 네. 러시아 무력 충돌은 그렇죠. 3차 대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국가 이익에 국가 이익을 해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성능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F-15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둘씩 조금씩 지원해보니까 러시아가 그냥 보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용감해져 가지고 F-16까지 이제 지원한다고 이제 발표하게 이른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질문이 갑자기 생긴데 하나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명분을 더 주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벨라루스하고 합동훈련을 네. 하고 네. 결국은 전쟁이 네. 났다는 말씀하셨고 네. 핵무기를 쓰지는 않겠지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핵무기 관련된 이야기가 몇 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너무 도를 넘어서 가면 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푸틴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한 저 뭐랄까 전투기나 항공기 같은데 네. 우리나라 카디즈를 넘어서 잠깐 네. 왔다가 갔다라는 네, 이야기도 네. 들리고 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예견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난다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보면 대리전 형태가 자주 나타나는 형태가 된다면 네. 중국과 대만의 이런 긴장 관계 속에 네. 우리나라도 거기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주고받기 밀당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 서로 호전적인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러시아가 취하는 행동, 중국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향후에 취해야 될 어떤 대응, 뭐 경제 재건, 지원, 뭐 돈 버는 사업도 중요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네. 우리가 지금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력이 확장되다 보니까 대사관에서도 주민 철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국력 차원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태세를 갖춰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좀 일부 좀 그 인사들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먼 나라 얘기고 네. 우리하고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접하면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이 전쟁이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중국 정부는 이제 그 대만과의 그 무력을 인한 의한 통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또 우크라이나 패배로 귀결된다면 네. 러시아가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우크라이나 땅을 어느 정도를 잘라내서 가져가고 끝나게 된다면 네. 그게 중국으로서는 대만도 자기들이 무력 침공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여파가 우리한테 닥칠 거거든요. 네. 우리 안보 세트도 그렇고 우리 국방 예산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주한 미군도 그 대만 방어에 아마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네. 북한과의 또 우리하고 있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생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세계 지금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와 모든 나라의 군당국이 네.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쟁의 여파가 어찌 될지 그다음에 신무기의 영향 그다음에 뭐 그 서방 제재의 효과라든가 이 네. 모든 측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나라 이 전쟁 같지만 우리가 굉장히 주시하고 우리도 지금 또 여기 또 어떻게 보면 또 나토와 긴밀히 좀 협력하는 측면에서 또는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많은 서방 각국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로서 네. 우리가 해야 되는 또 책임도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파가 미칠 수 있는 전쟁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사님. 네.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네. 지금 현재 뭐 리투니아에서 7월 달에 모이는 네. 회담에서도 네. 논의가 될 내용이고 또 노르웨이조차도 나토 가입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일련의 과정 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나토와 어떤 긴밀한 네. 모임을 갖고 있고 네. 또 한미일 이 삼각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나토와 같은 군사적인 어떤 협력기구가 아니라 향후에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 간에 네.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 소위 말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네. 보다 확장적 의미의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네. 보면 미국이 놓고 있는 새로운 판, 네. 유럽에서의 새로운 판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사님 견해에서 좀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사실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 한편 이 전쟁에서는 뭐 아까 대리전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성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응징하지 않으면은 네. 앞으로 이제 이 각 세계 각지에 있는 독재자들이 옆에 있는 약한 나라를 또 침략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인센티브를 느끼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은 나토 유럽의 나토 국가라고 협력해가지고 네. 지금 완전히 그 어떤 이런 신냉전 분위기 하에서 편가르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국들 중심으로 해서 나토하고 지금 똘똘 뭉쳐서 대응하고 있고 네. 그것이 경제적 공급망 문제라든가 여러 그렇죠. 가지 뭐 반도체법 이런 것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맞습니다. 한편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편을 들고 있고 북한은 거기에 아주 딱 붙어서 정말 긴밀하게 예, 지금 하고 네. 있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협정층을 취해야 하는 건지가 사실 그게 우리 사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뭐 대사님 보시기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 논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말이 안 맞는 논쟁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한들 독자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핵무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자폭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네, 표현하면.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뭐 전쟁의 단초가 됐다 이런 논쟁을 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 같은데 그 점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도 이제 논쟁이 좀 진행 중인 게 있고요. 네. 제가 경험해본 우크라이나로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나토를 가입을 적극적으로 뭐 그 전 대통령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이제 말하자면 좀 친서방 경향을 보이고 유럽마이단 혁명을 통해서 자꾸 러시아의 궤도에서 벗어나려는 그 말하자면 친서방 쪽으로 해서 서방 쪽하고 이제 어떤 서방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네. 그 러시아는 그만 묶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은 결국은 좀 제국주의적인 열망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전쟁의 원이 되었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가입이 하는 게 지금 필요하냐 그 문제는 지금 7월에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면 동유럽 국가들과 발트 국가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네. 이런 쪽들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네. 한편 그 의외로 미국과 헝가리는 거기에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아. 특히 미국이 입장이 좀 중요한데 미국이 나토를 이끄는 입장이니까요. 네. 미국이 2008년도 부카레스트, 그러니까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 때는 네. 그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당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네. 안젤라 메르클 독일 대통령,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강하게 반대해서 네. 그걸 성사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고 미국의 시각으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충분히 무기를 지원해서 네. 러시아를 그러니까 싸우고 러시아군을 네. 패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정식 그러니까 전쟁의 종식 단계에 가서 네.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헝가리 같으면은 헝가리는 뭐 분쟁 중이 거의 약간 좀 친푸틴 생활 보고 있으니까요. 네. 헝가리 같은 나라는 그냥 뭐 전쟁 나토 규약상 전쟁 중인 나라는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 의제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정상회의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한데
다른 대안으로는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각자가 우크라이나와 개별적으로 안보조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네. 만약에 러시아 같은 그 국가로부터 제3국의 국가로부터 침공을 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대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앞에서도 사실상 뭐 나토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만 안 돼 있을 따름이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놓고 보면 나토 회원국처럼 모든 무기 지원을 받고 또 네. 정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 되니까 네. 현실을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럼 모든 오늘 대사님과의 대화의 귀결은 아마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종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한 배경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이 네. 네. 네.